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스티커가 없네요. 이거 내 뭐 도시락이나 너 백설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짧고 굵은 내복이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40504 미니 피규어에 대한 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생소해 보이는 박스 디자인과 함께 네, 생소한 녀석, 큰 녀석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요거는 네,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되겠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기존에 봤던 박스들이랑은 좀 다르고, 그죠? 요렇게 전면을 보여주고 있고 하우스 홈 오브 더 브릭이라고 써있고 리미티드 에디션 4라고 써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홈 오브 더 브릭 사이드에도 네, 뭐 영어로 이렇게 잘 뭐 설명들을 해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구글 번역기 돌려보세요. 아래쪽에 사이즈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고 피규어의 변천사를 네, 경찰관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렇죠? 78년도에서 최근에 거의 마지막 세대는 경찰 모자 옆으로 이런 머리카락까지 나오게 되는 뭐 그런 디테일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45주년 미니피규어 헌사로 네, 이렇게 크게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류의 미니피규어 중에 이 레드비어드 선장이 또 선정이 된 거예요. 올드레고 해적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도 이렇게 크게 내줬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그간 나왔던 리미티드 에디션 1, 2, 3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기념비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니 피규어에 대한 헌사라고 해서 미니 피규어 트리뷰트 큰 사이즈로 내줬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런 미니 피규어들을 약간 대형화 했을 때 그 앤트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던 산타클로스처럼 완전 이제 미니 피규어에서 약간 미디움 사이즈라면 요 친구는 이제 초특급 라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설명서 앞에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레고 하우스가 일단 뭐냐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레고가 1974년에 이런 형태에서 75년에 이런 형태 그래서 요게 거의 뭐 합쳐져서 그죠? 지금 가장 최근 형태의 78년도 나온 요 레고가 나와 있다. 요 레고들 이런 것들 완전 올드 레고들은 지금 호니버셜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올드 레고들 전시를 좀 해놨습니다. 히스토리들 네 참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네,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해적 시리즈가 이렇게 됐고 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얘 더 크네요 이런 애들은 네 이거도 구하고 싶네요 이런 것들 그 박스에 나와 있었던 네 그런 설명들이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설명이 시작입니다 조립을 하려면 네 9번 섹션이고 총 15봉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니 피규어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 흘렀습니다. 45년이나 됐어요. 1978년에 이제 미니 피규어 형태는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뻥튀기한 녀석을 내줬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정판이고 실제로 그 빌룬드 레고하우스에서만 아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우리나라 가격으로 따졌을 때 한 10만 원 조금 넘는 그 정도 가격이지만 그쪽에서 이제 받아서 배송비까지 해서 우리나라로 오면은 뭐 30만 원이 넘고요.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서 이제 구하시면은 뭐 50만 원이 넘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녀석인지 제가 대리만족 시켜드리고 네, 저도 한번 구경을 하려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 거 아닙니다. 그때 올드레고 전시해주신 우리 승현님한테 네, 빌려서 리뷰를 하기로 했고요. 네, 일단 조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비어드 선장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너무 예쁜데 일단은 예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스티커가 없네요. 뜯자마자 바로 조립을 했는데 스티커가 안 보였어요. 이제 넘어가면서 이 모자 조립을 할 때 보니까 해적마크 스티커가 없네. 혹시나 몰라서 찾아봤는데 없어. 뭐 설명서 맨 뒷장에 나오겠지 하면서 넘기면서 봤는데 지도 이것도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네 영상을 그래도 좀 찍어놓기를 다행인데 아무리 뒤져도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개가 스티커인데 일단은 누락이어서 AS 잘해주는 우리 레고 본사에 또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리미티드
컬렉션이기 때문에 이 스티커 수금이 될 거냐는 사실은 지금 좀 의문이긴 한데 빌려서 리뷰했는데 꼭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아 너무너무 네 일단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레고 이렇게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고요. 너무 예쁩니다. 조립하는 재미 또한 있었고 자 베이스부터 그 다음에 상체 그 다음에 하체 견장 얼굴 모자 순으로 조립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해적 마크랑 지도 빼고는 다 프린팅이에요. 그래서 레드비어드 선장의 얼굴 대형 프린트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완전 레어한 겁니다. 그죠? 얼굴 이 애꾸는 옛날에 참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1세대 이런 선장에서 쭉쭉쭉 넘어가다가 최근도 아니죠. 지금도 단종이 된 그 이름 뭐냐 그거. 또 그렇게 고가가 되어버린 그 친구에도 이 추억의 네, 레드비어드 선장을 넣어줬어요. 근데 보시면 그 친구는 입이 좀 달라요. 요즘 느낌으로 그죠? 뭔가 이런 네, 프린팅이 좀 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클래식이고 이게 완전 올드한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 진짜 이거를 지금 들고 있는 의미가 없죠. 사실 이게 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도도 플레이트 보면은 약간의 안쪽으로 넣어서 손을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 네, 뭐 도시락이나 너 백설기 아닙니다. 이게 원래 지도 스티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미니 피규어 그냥 뭐 이렇게 딱 스태츄가 되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스탠드를 빼주고 다리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 설계 안쪽에다가 그죠? 이렇게 부품들 넣어가지고 했는데 꽤나 재밌었고 오른쪽 요 목발, 요 나무 색깔 요거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혀놓을 수도 있고 뭐 걷는 느낌도 줄 수 있는 미니 피규어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깨 움직이냐? 당연히 어깨도 움직여집니다. 오른팔, 왼팔 다 움직이고 견장 탈착 되기는 합니다. 견장도 뭐 빼면 되는데 뺐을 때 여기 위쪽에 뭔가 플레이트 부품들을 좀 더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고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배기구 브릭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 여기 보시면은 갈고리를 만들어줬죠. 이런 것들도 너무 예쁘고 이거 조립하면서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아래쪽에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 트리뷰트 레고하우스 여기 써있는 아래쪽에 금색 보물이 두 개가 숨겨져 있어요. 이런 이스터에그들을 조금 네, 재밌게 넣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또 조립하다가 올라가다 보면은 네, 이 머리 코어에다가 풀떼기를 하나 또 넣었어요. 네, 뭐 그런 것들 조립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네, 뭐 그러면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스터에그들 예전에 리뷰는 안 해드렸었는데 그 주라기 공원 네, 그 공룡 큰 거 조립을 할 때 그 뒤쪽에 그 안에다가 개구리 모형을 하나 넣고 그리고는 덮어버립니다. 주라기 공원 처음에 만들 때 개구리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뭐 공룡을 만들었다 뭐 그런 설정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녹색 개구리 넣어놓은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이었고 그런 것들이 꽤나 레고에서는 네, 벌어집니다. 모자 자체가 사실 지금 해적의 마크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네, 경사 브릭들을 4개를 위아래로 붙여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라운드 브릭들을 또 이용을 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대칭으로 모자를 또 만들어줬고 네, 머리도 당연히 움직여집니다. 머리는 또 이렇게 약간씩 클립 관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뭐 견장도 멋있고 앞에 이런 문양들도 굉장히 멋있고 요게 이제 단순히 프린팅이 아닌 네, 앞쪽에 이 블럭으로 표현을 해줘서 꽤나 네, 조립하는 재미가 있었다. 막 세로로 갖다 붙이고 막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재밌고 이런 벨트 버클 부분들도 꽤나 재밌게 표현해줬습니다. 이는 휑합니다. 프린팅이나 이런 브릭들의 모양이 앞쪽에 몰빵되어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레고랜드에서 이렇게 따로 판매하는 브릭으로 만든 피규어긴 한데요. 보시면은 뭐 퀄리티는 네, 완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자 디테일부터 해서 네, 이런 붉은 수염의 표현들 이런 아래쪽에 네, 외발들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전체적인 그죠 색감 네, 요 배합만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참 1989년에 이제 해적 시리즈가 아마 처음 나오면서 그 뒤로 그 뭐 카리브의 보물선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국내 미발매된 것들도 많아서 2000년 초반, 뭐 세기 말 99년 뭐 이럴 때에 요거 이제 한참 모으시는 분들이 막 해외에서 막 조금 더 비싸게 막 구입을 하셨던 뭐 그런 기억들도 좀 나기는 하고, 저도 처음에는 스타워즈로 다시 모으기 시작했지만 그것들은 바로 좀 헐값에 팔아버리고 지금도 이 해적 시리즈들은 뭐 1세대, 2세대 해적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미니피규어가 45년 동안에 100억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0563이라고 최근에 그 좀 미니어처 버전으로 이런 것들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지금 구입은 해놨는데 내가 지금 창고에 있는지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요런 제품들도 사실 이제 집에다가 조그만하게 전시해놓기는 굉장히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미티드 에디션 네 번째, 네, 빌룬드 하우스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정말 가고 싶은 그곳! 거기서 구입할 수 있는 미니 피규어 트리뷰트를 네,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대리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리만족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스티커 없는 요 제품도 네, 제가 특별 전시해놓은 올드 드래곤 컬렉션에다가 넣어놓을 겁니다. 네, 다 같은 또 승현님의 컬렉션이기 때문에 흔히 보셔 스튜디오 오셔서 또 이거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